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또 그럴까? 완전. 아니, 쌤, 마취는 없어요. 미안해요. 아니, 아니 잠깐만. 안녕하세요. 경기도 야프를 두장 깨기하고 다니는 피타소 오메가박 경기 부심이! 아니, 원래 경기 부심이 나름 날씨 요정이어가지고 비를 요렇게 저렇게 잘 피하고 다녔는데 이 장마를 저희가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장마 시즌에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실내 핫플 의정부로 왔는데요, 우리가. 음악 애호가들도 자주 찾는다는 바로 그 핫플. 음악도서관입니다. 의정부에 또 은근히 이런 음악도서관뿐만 아니고 미술도서관, 과학도서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아니, 의정부 너무 좋겠다. 누구나 와서 책도 빌릴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 봐야겠어요.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했던 도서관의 틀을 완전히 깨는 느낌인데요? 오, 이쪽에 보니까 음악 잡지들도 따로 있네요? 확실히 일반 도서관이랑 좀 다른 게 자유롭게 펼쳐진 느낌 아니에요, 지금 살짝? 클래식한 감성과 약간 팝한 감성이 군데군데 다 묻어나요. 책도, 일반 책들도 있지만 네. 악보들, 악기별로 다 모아냈어요. 의정부 시민만을 위한 게 아니고 네. 전체, 우리도 지금 빌릴 수 있어요. 당연히 도서관이니까 무료로 볼 수 있고 어머. 여기 보면은 도서 검색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원래 대부분의 도서관은 이 안에서 책만 검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여기는 음악 정보, 선곡표 도서관이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에 놀러온 느낌이에요. 앉아봐봐요. 여기 비 오는데 너무 좋다. 비가 오는 날에 날 찾아 에코 깔아주세요. 찾아와 오토튠 넣어주세요. 기다리다 오케이. 어? 여기는 헤드셋이 있네요? 또 음악 도서관답게 노래 들을 수 있을 거냐 아마 이거? 스윙으로 가야겠다. 스윙. 아, 노래 왜? 은근히 미술과도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 음악 도서관. 그러니까. 너무 좋죠. 정말 진정한 음악 도서관 같잖아. 이런 시티팝. 아니, 심지어 진짜 트렌디한 음반까지 다 있어요. 우와, 아델 LP가 있어요.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 사실 LP 편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음반에 사실 이거 지문이 남거나 먼지가 있으면 소리가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끝을 잡아줘야 되고. 자. 들어볼까요? 아, 미쳤다. 찌직거리는 거 들려? 찌직? 이게 LP 감성. About glory. 아, 생음악이지? 들어볼래요, 한번? I couldn't find a hope you see my face. 난 그래도 걱정했는데 무반주에 꽤나 부르네, 그래도. It isn't over. I remember. 피아노까지 지을 수 있어. 우리 피타송님이 어떻게 음악을 한번 연주해 주시면 청음을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좀 소시적에 또 친적이 있기 때문에 달라 보여요. 아, 그래요? 아, 오늘 완전 우리 또 백룡이가 엄청난 태교 음악을 들어가지고 명곡 젓가락 행진곡 잘 들었고요. 네. 뮤지컬. 이야. 이 뮤지컬에는 이 스테인웨이 스피리오라는 이 피아노가 엄청 유명한데요. 시간마다 자동 연주가 된다. 아. 아,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는 거. 엉덩이 힘듭니다. 음악 감상 귀로만 행복한 줄 알았는데 보는 맛이 있어서 엉덩이 들썩거리게 하는 곳. 이곳이 바로 의정부 음악도서관. 음악적 교양도 쌓았으니까 배에도 교양을 좀 쌓아볼까요? 그렇죠. 자,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 여기가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네요. 맞습니다. 경기도 구석구석 테마 골목에 선정된 그 유명한 골목입니다. 잠깐만, 여기 약간 부대찌개 나라에 들어온 것처럼 정면으로 봐도 부대찌개, 저 뒤로 봐도 부대찌개 계속
부대찌개 가까운 데로 들어가시죠. 좋습니다. 부대찌개 주세요. 네. 저번에 살을 안 드려서 드리긴 할 거예요. 드리긴 할 거예요는 뭐예요? 부대찌개 누가 살이 추가를 안 해?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 이분인데 진짜 살이 사욕을 채우려고 아주. 오늘 저희가 먹을 메뉴는 부대볶음이라는 거. 각자 드시고 싶은 살이 3개씩. 어? 총 6개? 3개가 다 겹치게 되면 빨리 먹고 싶다. 3개의 살이만 먹을 수 있어. 아, 그냥 이건 필드로 가야지. 그건 넣었겠지. 그거 당연히 넣은 건 당연히 넣는데. 그 기본으로 넣었어야 돼. 제 거부터. 햄 소시지, 치즈떡, 오! 치즈. 오! 왠지 두 개는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오메가 방님이 만두, 고기 추가, 베이컨. 이렇게 추가. 내가 사실 아까 그거 넣었어가 뭐였는지 알아요? 뭐야? 우동사리. 나는 햄 소시지인 줄 알았어. 고기밥도 안 들어갑니다. 분명히 사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어? 세트에 원래 들어가 있지 않아? 당연히. 아, 제가 세트로 시켜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7,000원짜리면 3개가 어디야? 양심이 맞아. 없지. 미안하지. 제일 비싼 하나 뺄 테니까 밥이랑 이렇게 조금 하는 걸로. 어머님 간 좀 심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살이 사요. 정말 살이만. 공깃밥도 생각하고 기본을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욕심부리다가 탈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원래 기본으로 밥을 줍니다. 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 소세지. 밥이 없어서 어떡하나. 두 분 밥 드시고 싶으시죠? 다음 화 촬영할 때 한 시간 더 연장 근무하는 걸로 하고. 오케이. 일하겠습니다.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그쵸? 근데 지금 먹어야 돼. 근데. 와 감사합니다. 부대볶음에 또 김가루를 넣어야 된다 했어요. 이렇게 이보십시오 이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현직 리포터의 맛 표현 방법. 다양한 살이 한쪽에서는 쫄깃하고 한쪽에서는 햄이 톡톡 터지고 밥이랑 양념이 딱 비벼지니까 또 그럴까? 완전 한 시간 더? 준비하세요. 우와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무서워 보이는 뭐야 치카라는 치과예요? 우리 이따 깨주려고 지금 부대볶음 먹고 와가지고 여기는 아이들에게 양치를 가르쳐 주는 양치학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치학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국내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 양치학교고요. 부모님들도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상당히 찔리는데 오늘 잘 배워가지고 나중에 태어난 아기에게도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입장. 양치질 시합을 하는 우리 올림픽 양치질 시합이요? 3분 동안 실제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피디님 딜을 좀 해볼까요? 다음 촬영 1시간 늦게 퇴근이었잖아요. 저희가 3분 안에 이걸 다 하면 그거 다시 취소, 원상복귀. 못하면 그래 열심히 하지. 못하면 30분 추가. 시작! 잠깐만 뭐부터 해야 돼? 떼 떼. 아니 뭘 많이 드셨네. 은근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내가 닦고 갈게요. 아 닦고 갈게요. 아 선생님 마취는 없어요. 미안해요. 여기 충차가 있습니다. 충차 뜯겠습니다. 충차 두 개. 여기 다 안 닦았잖아. 아니 들어왔어요. 아 잠깐만. 미는 나왔어. 면발 싹 다 뽑아드리고 이래서 백테일 제거를 해야 돼요. 야, 다 한 것 같은데? 몇분 남았어? 1분이 남았네? 순간. 와, 깨끗하네. 깨끗하네. 오늘 치료비 공짜로 해드릴게요. 아까 공기법을 제가 서비스로 드린 거예요. 재밌었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 아니, 어른도 재밌는 곳이에요, 이거는. 아, 여기 아 분석실이 이렇게 있네요. 예, 여기는요. 우리 여러분의 그 양치 습관을 분석하는 곳인데요. 네. 이를 잘 닦고 있는지 못 닦는지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시합을 하는데 점수가 나와요. 오, 네. 게임이면 또 열심히 하게 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미션이 양치 점수가 더 낮게 나오시는 분. 다음 촬영에서 먹는 거 구경만 하기. 아니, 밥을 먹는 거만 구경하라고요? 그건 너무 박하고. 그럼 사이드 메뉴만. 오케이. 그냥 먹기. 이거 실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 일회용 칫솔이에요. 어, 시약, 시약은 없어요. 네, 시약은 없어요. 방향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분석해 주세요. 와 너무 신기하다. 왼쪽 오른쪽 방향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어머. 무서워. 자 왼쪽 아래서 위로 올리세요. 분 나왔어요. 오메 봐봐. 오. 자 아래서 위로 가운데 왼쪽 아래서 위로 올리세요. 자 가운데 이거 정말 쉬워요. 베리군 나와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베리군. 오른쪽 자 1분 42초를 테스트했는데 비타송님은 40초를 제대로 닦았고요. 오메가 방님은 38초. 비타송님이 이겼어요.
우리 이제 치약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맛도 보고요. 그걸로 양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테이블에 천연 치약 만드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식물성 글리세린인데 치약이 끈적끈적하죠. 이것 때문에. 짜주세요. 20. 예. 자, 이제부터 여러 종류의 가루를 넣을 텐데 핀란드산 자일리토 채소. 와. 아니 설탕 같은데요, 되게? 음식 만들 때도 쓰이는 실제 채소. 알죠? 실제 채소. 맛있다. 고추겸 있어요. 4분. 아야, 치욕도 역시 단짠단짠. 천연 가루를 넣어야 돼요. 딸기, 레몬, 바나나가 있는데 일단 레몬, 딸기 하겠습니다. 우리 비칸에 탈탈 털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다? 예, 다 넣는 거예요. 자, 은은하게 나죠. 만들었었나요? 네. 재밌으셨죠? 네. 이거 만들기만 하고 그냥 가긴 좀 아쉽잖아요. 네. 만든 치약으로 양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지우야 정말 잘한다. 영미라는 거. 네. 동생엄마 오늘은 이제. 지하치약. 재밌으셨나요? 네. 완전 만져. 역시 비 오는 날에도 경기도는 또 실내 갈 곳이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도착하자마자 비 와서 뭘 해야 되지 진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비와 또 너무 잘 맞는 책과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음악도서관도 갔었고 부대찌개 거리에서 또 새로운 부대 볶음까지 먹었고 양치학교까지 있어가지고 의정부 콘텐츠가 아주 많은 도시였는데요. 음악의 도시, 미술의 도시, 뭐 문화의 도시 그리고 양치의 도시? 양치의 도시? 다음 또 장소가 또 기대가 되죠? 그럼요. 제발요. 자, 가까운 곳으로 가길 바라면서 둘 셋 짜잔! 김포! 김포 하면은 김포공항? 거기도 또 숨은 또 골목 테마거리도 있고 김포 라벤시 거리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 사실은. 다음 주 김포 편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의정부도 오늘 하필 제대로 도장 깨기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김포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경기도에 하필을 도장 깨기 하고 다니는 경기 파이팅!